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수험생들의 학교 밖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당국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도내 신규 확진자는 17일 기준 모두 63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난달 666명은 물론 9월 933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상 가동률도 60%에 육박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잔여 병상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따지면 100여 병상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뭐 5일 이내에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능을 끝낸 고3 수험생들의 학교 밖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방역 대책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를 완전한 일상회복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경찰 등과 연계해 합동생활교육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 밖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로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또 체육시설을 기본적으로 하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좀 추가, 더 변경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한편 방역당국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과 일상 회복 등으로 마스크 착용 등이 느슨해진 탓이라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